아주 바울이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복음이 죽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꿉꿉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한번 입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랑의 교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이 확고히 서면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릅니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한시도 잊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다시 보기를 바란다. 너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뿌리치십시오. 또 그 말 안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뿌리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감격이 식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감격만 지속될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더럽고 숨막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실래요?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실래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